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파리바게트가 아니라 바리바게트, 설빙이 아니라 설빙원소, 굽네치킨이 아니라 굽네치킨, 한솥이 아니라 한솥? 최근 한국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중국 업체들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상표 사냥꾼이라 불리는 이들은 한국 브랜드를 도용할 뿐만이 아니라 무단으로 한국의 상표를 중국에 등록한 후 상표를 사용하고 싶으면 합의금을 내라고 협박하기도 했죠. 이들의 만행이 갈수록 심해지다 보니 중국 정부 쪽에서도 직접적인 제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러한 상표권 무단 도용 소송에서 한국이 승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명도가 높은 상표를 복제에 표절하려는 상표 브로커들의 고의성 등을 입증해 공정경쟁 시장 질서에 손해를 입혔음을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누가 봐도 고의성이라곤 일도 없는데 국내 작은 기업들에게 얼토당토 않게 시비를 걸었다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른 해외 대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설프게 국내 기업에게 시비 걸었다 참교육당한 브랜드 TOP4에 대해 알아볼게요. 4위 이케아. 52개국에 37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가구 공룡 기업 이케아. 한국에서도 2014년 광명점을 시작으로 4개의 매장을 내며 6년 만에 업계 3위를 꿰찰 정도로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브랜드죠. 워낙 유명한 브랜드다 보니 전 세계 곳곳에서 이케아의 상표와 제품 디자인을 모방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중국 윈난성에서는 아예 대놓고 가짜 이케아가 등장하기도 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케아는 한국에 진출하기 전부터 이른바 짝퉁 전쟁을 선포하며 국내 업체들에게 미리 경고장을 날렸고 한국에 진출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방 브랜드들을 잡아내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이 과정에서 모방했던 것들이 들통나 망신살이 톡톡히 뻗쳤던 기업도 있었지만 반대로 이케아에게 망신을 톡톡히 준 중소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소기업의 이름은 바로 케아. 이름만 딱 봤을 때는 오? 비슷한데? 싶지만 사실 케아와 이케아는 로고의 모양부터 완전히 다른데요. 게다가 케아는 가죽신, 골프화, 농구화, 청바지 등의 의류를 판매하는 업체로 취급상품도 전혀 달랐죠. 하지만 이케아 측에서는 이케아에서도 티셔츠, 양말, 목욕가운 등의 의류를 판매하기 때문에 충분히 헷갈릴 수 있으니 고의로 이케아의 상표를 베낀 게 아니냐며 케아 측이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를 추론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케아와 이케아는 발음부터 다른데 무슨 소리냐 하며 이케아의 주장을 기각했는데요. 호칭이 다소 유사하게 들릴 여지가 있지만 외관도 관념도 완전히 다른데다 이케아의 주력 상품이 의류도 아니니 케아가 이케아의 명성에 부당 탑승하려는 짝퉁 브랜드는 아닌 것 같다는 판결을 내린 거죠. 해당 판결에 이케아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사건은 일단락 되었는데요. 이케아가 하도 짝퉁들의 골머리를 썩혀왔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하지만 파는 품목이 전혀 겹치지 않는 의류업체를 단지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따라했다고 몰아간 것은 조금 예민한 반응이 아니었나 싶네요. 3위 스타벅스. 일본 하면 녹차, 중국 하면 우롱차, 이렇게 나라별로 떠오르는 차가 하나씩 있지만 한국 하면 인삼차, 유무차, 쌍화차? 많은 전통차들이 떠오르지만 딱 한 가지로 명명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이를 안타깝게 생각해 한국의 전통차를 해외에 소개하기 위해 한국의 전통 티 브랜드 티븐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티븐은 중국, 일본도 아닌 미국의 거대 커피 기업 스타벅스에게 짝퉁 소송을 당해 무려 3년 동안이나 빛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스타벅스, 티븐, 이번에는 이름부터 완전히 다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소송에 휘말렸냐고요? 바로 티븐이 스타벅스의 티 브랜드 티바나와 모양과 발음이 유사하다는 이유였죠. 법원 측에서는 배경색, 알파벳 도안, 구성 등 모든 것이 다른데다 티븐과 티바나는 음절수부터 다르다며 스타벅스 측의 주장을 기각했는데요. 하지만 스타벅스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한 설문조사 결과까지 내밀며 소비자들이 헷갈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반박에 나섰죠. 하지만 애초에 해당 설문조사의 질문 자체가 공정치 못하게 응답자를 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 역시 단박에 기각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스타벅스는 티바나의 나가 약하게 발음되니 티븐과 비슷하게 들리지 않냐며 계속해서 억지를 부렸지만 법원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티븐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스타벅스 졸렬하다, 지들은 다른 예술과 먹
머그컵 디자인 베껴 쓰면서 왜 저래? 라는 등의 맹비난을 펼쳤다고 하죠. 다행히도 티브는 법원의 판결 이후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소송을 거치는 동안 지불해야 했던 높은 변호사 수임료 탓에 고승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실 스타벅스는 국내에서만 해도 엘프레아, 마구스, 벙멀리건스, 투샷 커피 등 수많은 브랜드에게 딴지를 걸었다가 전부 패소한 전적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상표권을 지키려는 스타벅스의 노력은 인정받아야 하겠지만 힘이 없는 신생 브랜드를 억지로 짝퉁 브랜드로 몰며 3년 동안이나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괴롭힌 것은 갑질이라고 불릴만 한 것 같네요. 2위 몬스터. TVN 꽃보다 할배 대만편에서 소개된 이후로 여러 예능에 등장하며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얻은 망고빙수. 2007년 한 부부는 망고빙수의 레시피 비법을 배우기 위해 무려 60번이나 넘게 대만을 찾아가게 됩니다. 레시피를 안 알려주는 대만 회사들을 상대로 김치와 소주까지 싸들고 다니며 설득한 결과 드디어 2013년 부산의 망고몬스터라는 작은 카페를 여는데 성공했죠. 그러나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돌연 에너지 드링크 업체인 몬스터에서 본인들과 이름이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며 태클을 걸어온 것인데요. 거대 음료 회사가 자신들의 제품과는 1도 관계없는 일개 개인의 카페에게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어온 이 어이없는 상황. 당연히 법원은 망고몬스터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미 변리사를 선임하는데 6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가게 매출도 하루 10만원대 정도로 떨어진 후였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몬스터 측은 법원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니 다시 재판해달라며 항고까지 했다고 하죠. 망고몬스터의 사장님 부부는 더 이상 변리사를 선임할 돈도 없고 혹시 패소라도 하게 되면 막대한 소송 비용까지 떠안아야 했기에 어렵게 세운 망고몬스터라는 브랜드를 포기하기로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다행히도 주위 사람들의 조언으로 공익변리사를 소개받아 약 2년 동안 무료로 지원을 받으며 결국 소송의 승리, 망고몬스터라는 이름까지 지킬 수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몬스터 측은 지치지도 않는지 이번엔 망고몬스터의 또 다른 상표에 대해 심판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결국 2019년 3월 망고몬스터가 최종적으로 승소하면서 기나긴 싸움은 박을 내렸지만 각종 선임 비용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사장님은 결국 더 작은 점포로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사장님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생각에 성취감이 든다며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자영업자들도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런 식이면 이 몬스터의 에너지 망고 맛도 망고몬스터 따라한 거라고 해도 되겠네요? 진짜 너무하네. 1위 버버리. 특유의 체크무늬로 유명한 버버리. 의류업계에서는 칼 같은 소송으로도 유명한데요. 국내에서 소송을 당한 업체만 하더라도 쌍방울, 닥스, 빈폴, 세정그룹, 광원 어페럴, 제로투세븐 등등. 심지어 최근에는 국내 교복업체들에게도 소송을 걸어 일부 학교의 교복이 변경되기도 했죠. 그런데 소송이 잘 돼도 너무 잘 돼서일까요? 이러한 소송의 불똥이 영 엉뚱한 곳으로 튀고 말았습니다. 바로 안동의 특산물인 버버리 단팥빵이 그 주인공이었죠. 버버리는 버버리 단팥빵이 버버리의 상표를 따라했다고 주장하며 상표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요. 이런 버버리의 주장에 대다수의 안동 사람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명품 의류를 판매하는 버버리와 단팥빵을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버버리 단팥빵의 버버리는 벙어리를 뜻하는 안동 사투리였기 때문이죠. 안동에서는 한입 베어물면 말을 못할 정도로 크고 맛있는 찰떡이라는 뜻으로 벙어리의 순 우리말 사투리 버버리에서 이름을 따온 버버리 찰떡이 있었는데요. 이 버버리 찰떡이 들어간 빵이 바로 버버리 단팥빵이었던 겁니다. 버버리 측은 꿋꿋이 버버리 단팥빵이 버버리를 따라했다고 주장했지만 사람들은 명품 브랜드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순 우리말을 지역 특산품에서조차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며 싸늘한 시선을 보냈죠. 결국 법원은 버버리 단팥빵과 버버리가 판매하는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헷갈릴 걱정이 없고 버버리 상표를 도용할 의도도 보이지 않는다며 버버리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버버리 찰떡은 다시 브랜드 이름을 되찾을 수 있었고 버버리는 이 사건이 여러 방송을 통해 보도되면서 톡톡히 망신을 치러야 했는데요. 철저한 브랜드 관리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순 우리말로 이루어진 지역 특산품을 짝퉁 브랜드로 몰아간 것은 지나친 오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2017년 특허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디자인 상표로 재판에 갔을 때 중소기업이 패소할 확률은 54.7%에 달한다고 합니다. 소송에서 져도 별로 타격이 없는 대기업들과 달리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과의 소송에 많은 부담을 느끼는데요. 막대한 재판 비용이 들어가고 영업에 집중할 수도 없어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본인의 상표를 억울하게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상표권이지만 다른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죠? 보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